저는 VPN이 어디다가 쓰는지 잘 모르고 뭐 휴대폰에 뭐 유니콘 여러분들의 소중한 통장잔고를 지켜드리는 대리휴구 60만원짜리 초호화 와이파이를 한번 흡입해왔습니다. 뭐 사실 뭐 대리휴구 컨텐츠를 지금까지 달려왔던 거를 생각하면은 와이파이 정도는 실생활과 밀집하고 뭐 그리고 뭐 꽤 많이 쓰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래도 60만원은 너무 선 넘은 게 아닌가. 여러분한테 또 한 번 더 부탁을 드리지만 요거를 제가 돈을 뽑으려면 한 조회수가 뭐 궁시렁대는 건 그만하고 일단은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이서스 거고요. RDGO예요? D같이 생겼는데 ROG Retro GTRX 11000 AX요? 영어를 똑바로 쓰세요. 이러면 내가 O인지 D인지 R인지 A인지 어떻게 알아먹어. 이의 위대하신 한글 비읍이에요 사실. 예? 열어보겠습니다. 열자마자 사실 숨통곡입니다. 이게 사실이요? 이것도 사실 우리가 아는 동료긴 이거야. 인터넷 설치하면 아저씨가 휴대폰이랑 결합해가지고 요즘 이거 하시면은 한 달에 7,000원만 더 내시면 요런 게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공유기, 무선 공유기예요. 근데 와 요런 꼬라지다. 크기부터 미쳤어. 앵간한 메인보드 이런 거보다 더 큰 거 같고 무게감도 묵직합니다. 가격에서 오는 압도감. 일단은 구성품을 덧붙이자면 뭐 요렇게 친절하게 인터넷 선을 하나. 와 충전기도 사실 이게 애플 감성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와이파이가 보통 어느 건지 알잖아. 여기 꼽히는 그 조그만한 거 그런 건데 이게 거의 뭐 노트북 충전기고. 오 설마 이거 안테나냐? 뭐 피규어 샵에서 건담 파츠라고 팔아도 될 만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뭔가 쇠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랑 천공의 날개들을 다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와이파이에 생긴 데가 십덕의 가슴을 울리게 할 것 같아. 요렇게. 와 진짜 이거는 피규어 진열대 같은 데다가 그냥 꽂아놔도 돼 솔직히 이거는. 현아 우리 집 앞 피규어 없나? 어 괜찮네 괜찮네 오케이. 이야 이게 바로 에이소스 천공의 루돌프. 여기 막 빛이 빵 나요. 빵빵빵빵빵빵. 대가리가 올라가더니 이게 우주선이에요. 바로 날아가. 여기서 레이저가 삥. 굉장히 일단 뜯기 전까지 거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139밥이 말이냐 했는데 일단 뭐 우리 집 인테리어와는 별로 안 어울립니다. 하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 요즘 여신강림 보면은 그 남주 이수호 집 이런 게 있거든요. 금수저 집에 올려져 있으면은 오 약간 피규어? 오 인테리어의 가치로 일단 한 10만원 보고 간다. 그거 인정? 그거 원래 가격 한 2-3만원 되니까 지금 13만원의 가치까지 얻었어요. 일단은 우리가 원래 쓰던 요 와이파이부터 한번 속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가볍게 또 게임 받을 때 좀 큰 게임들은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쿠키런을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볼게요. 1기가거든요 앱 크기가. 시작. 아따 막 99에서 와 이렇게 얘기는 이또꼭 이런 게 있어요. 오! 스톱! 몇 초? 2분 28초. 2분 28초. 와 게임 하나 다운받는데 2분 28초 걸렸잖아요. 전 벌써 집 갔어요. 게임 안 해요. 다시 이제 삭제를 했다가 요거로 바꿔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불이 나오거나 하나 혹시. 얘 너무 큰 기대인가? 우와! 역시! 그래! 요거지! 나 디자인적 부분에서 요거 3만원 추가해줍니다. 이거 16만원 인정. 불 하나의 감동. 한국 사람들 요런 거 진짜 좋아합니다. 자, 비싼 와이파이 어렵게 설치를 했습니다. 자, 바로 타임워치 들어갈게요. 기대가 됩니다. 일단 설치 시작! 지금 속도 어때요? 눈 대죠? 지금 72%? 어? 점심? 몇 초인데요? 비밀이에요. 어? 점심 이제 거의 다 돼가요? 90% 돼요? 90% 거의 다 돼가요. 자, 스톱! 어? 대략 20초 빨래요. 2분 10초. 1화 20초요? 이건 그냥 뽀록 아니에요. 저는 일단은 20초 차이는 솔직히 제대로 인정을 못하겠고 정확하게 봤을 때 휴대폰 다운로드 속도로는 값어치가 없다. 이 USB는 충전, 휴대폰 충전 같은 거 할 수 있고 뭐 얘랑 뭐 기기 연결이 필요할 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많은 기능들이 있어갖고 제가 다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고 충전기 기능으로만 포트 두 개면 뭐 충전기 한 만원 하잖아요. 이게 만원 인정? 17만원 인정? 아까 그리고 보여줬던 LED 기능 있잖아요. LED 기능 이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은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 많은 이 모드들이 있는데 깜빡이기하기, 레인보우 모드, 컴맷 모드, 이 사이트 들어가 진짜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VPN까지 심지어 VPN 기능 뭘까 이건?
자체적으로 VPN 기능을 지원을 하는데 뭐 저는 VPN이 어디다가 쓰는지 잘 모르고 뭐 휴대폰에 뭐 유니콘 2만원 추가하겠습니다. 18만원 인정. 아, 야 현아 자체 VPN이 되는 것 같은데. VPN 온오프 버튼이 있거든? 누가 들어가 보자. 내야 이거 이런 거 근데 이거 우리 다 삐처리해. 우리 뭔지 몰라? 뭐 무슨 허브? 허브의 중심 대전. 대전도 톨게이트가 바로 뚫리네요. 야 이거 4만원? 뭔 4만원? 2만원 이거. 일단 어린 친구들한테 이거 댓글로 뭔지 설명하지 마시고 어린 친구들은 궁금해하지도 마세요. 웬만하면 물어보지도 말고 알려주지도 마. 유해 기능, 보호 기능도 있어요. 어허. 양쪽으로 제공을 하겠다는 거지. 아 또 이런 게 있네. 보이트 기능을 딱 키는 순간 자기가 플레이하고 있는 게임 이외에 모든 인터넷 등을 다 죽여준대요.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도 지원을 합니다. 공유기에 연결된 모든 구축망을 하나로 통일해준대요. IoT도 쓸 수 있다고 하네요. 시리아 불 꺼줘 하면 불 꺼주는 뭐 그런 친구. 뭐 어쨌든 이렇게 전체적인 기능들을 막 복합 적으로 넣어놨다. VPN이랑 복합적으로 6만원 쳐주겠습니다. 전체적인 가격 22만원 일단 측정됐습니다. 20기가 용량을 가진 어마무시한 파일을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업로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 일단 제가 파일이 20기가인데 클라우드로 올리면 압축이 돼가지고 13.8기가라고 뜨거든요. 3 2 1 땡! 6분 32초. 6분 32초입니다. 다운로드 하는 데는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속도가 지금 43. 땡! 8분 26초요? 드라마틱하게 뭐 다른 느낌이 아닌데. 자, 우리가 보통 인터넷 속도로 말할 때 쓰는 이 fast.com 여기서 봤을 때는 500이라고 뜨거든요? 이 실제로 업로드 속도가 500까지는 안 나와요. 항상 그렇듯이.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전문가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안 좋은 걸로 가봅시다. 아, 괜히 약간 후고 당한 것 같아서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괜히 뭔가 느렸으면 좋겠다 응원을 하면서 바로 가봅니다. 시작! 에? 나한테? 지금 우리 집 인터넷 상태가 안 좋나 보다. 2시간 나 지금 주작 치는 거 아니다. 이거 뭐 놀려요. 내가 이거 2시간 동안 촬영 어떻게 기다리나. 이거 다시 그대로 다시 바꿔볼게. 그냥 그대로 인터넷만 연결을 바꿔볼게요. 다시 대략 11분 또 바꿔볼게요. 잠시만 이런 거 10배 차이 나는 건데 속도가. 인터넷 바꿔서 다시 연결하자마자 5분 남았다고 뜨던 게 9분으로 늘어나고 10분으로 늘어나고 점점 늘어납니다. 아까는 얘가 제 컨디션이 아니었던 것 같고 지금부터 진짜 얘 제 컨디션인 것 같으니까 지금 다시 한번 재볼게요. 아까는 그래 너무 느렸어. 26분 차에 개만 20분 나와. 더 볼 게 없다. 80에서 100 가까이 뜨거든 팻닷컴에서요. 네. 근데 지금 차이 보면 아까 업로드 속도가 6분이랑 26분 업로드 속도가 5배 납니다. 아까 저희가 다운로드 받는 속도가 40까지 올라갔다 했잖아요. 지금 싸구려 인터넷은 5G 기준으로 14 정도 나왔습니다. 3배 차이. 업로드 속도 5배 차이, 다운로드 속도 3배 차이. 100기가를 다운받았을 때 비싼 걸로 했을 때 1시간, 싼 걸로 했을 때 3시간이 걸립니다. 2시간에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시급으로 따져도 2시간이면 2만원이에요. 하루에 2만원의 시간을 볼 수 있는 거야. 일단 저 개인적으로 오늘은 흑우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가의 와이파이 확실히 돈값합니다. 어떻게 했네 그게? 어떻게 그럴까? 안테나 좀 덮어봤다고 보는 거야 진짜로? 아니, 좀 신기하긴 하다. 자 이제 와이파이의 마지막 두 번째 기능 거리를 솔직히 좀 알아야 되잖아. 어디까지 연결이 되느냐. 이번에는 소지로 갈게요.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제가 그냥 새로 고침하면서 쭉쭉 가볼게요. 자 계단 뭐 됩니다. 인터넷 새로 고침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직까지. 나가볼게요. 계단 한 층 한 층씩 내려가 볼게요. 아직 돼요. 바깥에 문 밖엔 돼요. 자 한 층 내려갔다. 한 층까지 돼요. 한 층 내려갔다니 죽었어. 한 층에서 끝났어요. 자 결과는 집 밖에 나가가지고 반층 아래까지 됐어요. 반층 아래까지 계단까지 됐고 비싼 걸로 바꿔서 한번 해봅시다. 똑같이 비싼 인터넷 계속 네이버 창을 새로 고침하면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야 요거 진짜 1층까지 됐구나. 이 대박이다. 와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아요. 복층에서 얘도 연결됐고 쟤도 연결됐으니까 펫닷컴을 해보는 것밖에 없을 것 같다. 한 층을 건너뛰고도 2G로 44 정도 나옵니다.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긴 하네요. 이게 뭐 거리적인 한계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리가 멀어도 비싼 게 더 잘 잡히긴 했다.
자, 거의 우리 대리후구 시간 처음으로 오늘 에이소스 66만원 와이파이 대리후구 컨텐츠 최초로 대고딱지 인증마크 수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박수 한번 칩시다. 최초입니다, 최초. 정말 가격대 하는 친구였고요. 인터넷 속도 진짜 빨라지고요. 영상에 어떤 트릭도 없었고요. 정말 좋은 제품임을 확신할 수 있었고, 무거운 작업, 음악 작업이나 영상 작업 뭐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은 비싼 것도 한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친구의 진가는 게임할 때 나온다고 하니까 게임에 관심 있으신 분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 다음 리뷰할 제품도 한번 추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두리두리